몰라 하면 그 자리입니다. 참나, 딱 참나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괜히 또 망상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참나를 놓친 것 같아요. 아유, 참나 찾아야지. 참나 놓친 것 같아. 고수는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그 말을 따라가요. 이놈의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언제 될라나 하고 이제 멀리 가요. 또 아니면 참나를 그러다가도 만나요. 근데 하수는 또 이 소리를 해요. 참나 만나서 이제 안심을 해요. 참나 이제 찾았구나. 다 좋은데 아까 왜 놓쳤을까. 다시 이제 자신의 잘못을 또 뒤집다가 다시 참나 만나는 건 좋은데 나는 늘 끊기는구나. 다시 떨어져요. 그런 소리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참나는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닌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하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몰라 하고 내려놓으세요.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도 걱정하지 마세요. 참나 어디 가는 물건도 아니에요. 참나의 안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힘을 빼세요. 몰라 하세요. 그럼 그 자리에요. 여력 되시면 육바라밀까지 하세요. 여력 안 되시면 몰라라도 하세요. 이게 다예요. 죽을 때까지. 여력 안 되면 몰라 하고 버티는 거고. 여력 되면 좀 숨통 트이면 육바라밀도 한번 따져보는 거고. 그래서 카르마를 좀 좋게 지어보는 거고. 하다가 또 힘이 딸리면 몰라 하고 또 쉬시는 거고. 일 없을 때 몰라 하고 일 생기면 육바라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그 늘 열반 속에 사시는 게 돼요.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참나 안에서 만족하면서 참나의 뜻대로 우주에서 이 수작을 벌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가 항상 목표입니다. 우리 공부의 목표는 여기서. 여기서 뭘 이룰 건가지 나중에 뭐가 이루어질 건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실 건지. 여기서 뭐 하실 건지를 처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하실래요? 몰라 한 방 때리세요, 일단. 여력되면 육바라밀 하세요. 이해되시죠? 쉽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과거랑. 과거 자책하지 마시고.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놓쳤네, 어쨌네 말하지 마세요. 그건 에고가 짓거리는 거예요. 에고 생각이에요. 뭘 놓쳐요? 참나가 어디 갔다고. 이렇게 당당해지셔야 돼요. 뻔뻔해지고 당당해질수록 공부가 잘 돼요. 참나 공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다 뻔뻔해지면 옛날 조사처럼 되는 거죠. 아니, 진리 안에서 당당해지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위축되어 계신 거예요. 와, 또 뭐라고 선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이미 위축되어 있어요. 땡이에요. 그런 마음에 참나가 어디, 당당한 참나가 어떻게 그렇게 위축된 에고 안에서 길을 펴겠어요. 당당하게 사시고 항상 참나로 참나에 귀의하시고 참나의 여러분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 보세요.